특별한 트럭은 특트럭 장원준 이사입니다. 자, 16톤 살수차 입고됐습니다. 보시면 쌍둥이 차입니다. 3대가 현재 들어와 있고요. 요 차량은 13년식입니다. 13년식이고 보시면 15,200 스텐 올려져 있고요.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자연 살수구하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고압 살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혼다 양수기 설치되어 있고요. 후방 자연 살수, 그다음에 프레임 쪽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타이어,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고요. 프레임 쪽 아주 좋습니다. 요거 13년식이기 때문에 4등급 차량입니다. 요소수 타입이 아니고 요소수 들어가지 않는 타입이고요. 보시면 전면 살수, 전면 살수 되어 있고요. 안쪽에 아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해청 양수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요 차량 바로 앞에 또 하나 똑같은 차량 또 있고요. 3대가 현재 입고되어 있습니다. 요 차량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트럭은 특트럭 장원준 이사입니다. 자, 16톤 살수차 입고됐습니다. 보시면 쌍둥이 차입니다. 3대가 현재 들어와 있고요. 요 차량은 13년식입니다. 13년식이고 보시면 15,200 스텐 올려져 있고요.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자연 살수구하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고압 살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혼다 양수기 설치되어 있고요. 후방 자연 살수, 그다음에 프레임 쪽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타이어,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고요. 프레임 쪽 아주 좋습니다. 요거 13년식이기 때문에 4등급 차량입니다. 요소수 타입이 아니고 요소수 들어가지 않는 타입이고요. 보시면 전면 살수, 전면 살수 되어 있고요. 안쪽에 아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해청 양수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요 차량 바로 앞에 또 하나 똑같은 차량 또 있고요. 3대가 현재 입고되어 있습니다. 요 차량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